뉴욕시의원 19선거구에 출마표를 던진 한인 후보 리처드 이 씨가 본사를 방문해 한인 유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. 내년 뉴욕시 의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로 출마표를 던진 한인 리처드 A 후보는 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이 후보는 코로나 사태 이후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며 향후 2, 3년간 소상인의 상권을 살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네, 허리케인 샌디 했을 때, 허리케인 샌디 했을 때도 지금까지 아직도 그 임팩트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것은 와, 우리 이제 팬데믹에서 나오면서 우리 경제적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나라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 그래서 특별히 뭐 소상인들, small business가 우리 지금 뉴욕시에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게 economic engine. 그러니까 소상인들을 어떻게 지금 도와주고 지금부터 도와줘야지 2, 3년, 4년 동안 계속 할 수 있게 소상인들을 특별히 거기 interest free loan이랑 grant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rent freeze처럼 어떤 rent freeze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또한 이 후보가 출마하는 19선거구는 퀸즈 25학군과 26학군이 속해 있는 곳으로 학교 지원 예산이 가장 적다며 교육 지원 예산을 적극 확보해 교사 증원과 방과 후 수업 등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 여기 우리 19역이 지금 칼리지 포인트에서 리로넥까지 가거든요. 이 19역에는 지금 25학구역이랑 26학구역 두 학구역 있거든요. 보면은 지금 25랑 26학구역이 지금 뉴욕시에서 펀딩에 제일 적게 받거든요. 지금 한 학생마다 9,900불 정도. 뉴욕시의 평균은 한 12,000불이거든요. 근데 한 학생마다 펀딩이 지금 아주 적게 들어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리처드 이 후보는 한인 이민 가정에서 태어나 변호사로 일하다가 비영리 단체인 아주인 평등회에서 서민 아파트, 플러싱 구 공영 주차장 건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. 2013년 멜린다 캐츠 전 퀸즈 보로장 취임 후 예산국장으로도 일했습니다. 뉴욕시 의원 19선거구는 이전 한인 케빈 김 후보가 출마하기도 했던 한인 밀집 지역으로 한인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모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.